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어머니 얘기하지 마. 나 촉박 긋지 말아. 너 인수위원 다 말하면? 어머니한테, 어머니. 어머니 얘기하지 말고, 그거 얘기하면 돼. 너는 막 간첩이나 불리하면 딴 데 가게? 이 새끼 하나씩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? 어떻게 80 넘은 어머니. 야, 임마, 어머니 얘기하려면 끊어. 너 새끼야, 날 교육시키지 마. 너 새끼. 어머니 뭐라 하시겠다. 야, 임마,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알아, 내보고?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.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? 어머니. 내 인생 또한 내가 뭘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돈 많이 벌어줬지. 아버지 아플 때 데리고 갔지. 그랬다. 너 물어본 적 있냐? 아, 그러셨어요? 그래. 형님이 뭐 집안에 어머니한테 그걸 효심을 다했다고. 너 효심 따지지 마. 그거는 어머니와 나야 관계야. 너 백종석이 내보고 효도하라고 강의하더라. 너 둘이 짜고 하는 거냐 지금?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나가 물어봅시다. 야, 인수위원 다 말해 안 할래? 인수위원 소리 하지 말고. 야 임마, 내가 먼저 물어봤어. 인수위원? 인수위원, 내가 청탁했어. 어느 들었어? 내가 너 밑에 가서 보고할 놈이야? 인수위원 하고 싶었지? 내가 하고 싶었다고? 그래. 김병현 시장 때 인수위원 그 느낌을 잊지도 못하겠지. 내가 했을 때.